안녕하십니까? 코바디스입니다. 예, 어느 분이 21세기 첨단 과학 디지털 시대를 사는 예, 저희들을 가르쳐서 포노사피엔스라고 정의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 하루에 수없이 많은 예, 소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홍수처럼 넘쳐나는 그 정보와 소통 속에서 예, 오히려 목마름을 느끼는 것은 왜 그런 것일까요? 예, 오늘은 코바디스 가이드와 잠깐 예, 소통에 대해서 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예, 로마에는 500년 전에 벌써 SNS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예, 말하는 석상들이 있었는데요. 일명 파스퀴노. 로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왕래하는 곳에 6개의 말하는 석상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중에 제가 오늘 3개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돌로 된 대리석 석상이 말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500년이 지난 1501년에 나보나 광장 근처에서 길 공사를 하다가 발견하게 되죠. 첫 번째로 보시는 이 대리석상은 기원전 3세기경 어떤 전쟁 영웅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이름은 파스퀴노입니다. 특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얼굴이 거의 없어졌죠. 눈도 없고요. 코도 없어지고요. 팔도 잘라지고 다리도 잘라진 심하게 망가진 석상을 보고 계십니다. 원래 모습은 이렇지 않았겠죠. 아주 멋있는 모습의 석상이었을 텐데요. 몇백 년 동안 몽둥이와 칼로 이렇게 얻어맞아서요. 예, 얼굴이 다 망가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예, 심하게 예, 얼굴이 다 망가졌을까 궁금하실 겁니다. 1500년대 초부터 예, 당시 정치 세력 교황을 비난하거나 풍자하는 글들을 누군가가 적어서 이 석상 목에 걸어놓고 가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그 글을 읽었던 사람의 입을 통해서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온 도시로 퍼지게 됩니다. 조카들을 정치에 많이 등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포티즘이 가문끼리 하는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이 그 부정부패를 낳으면서 일반 백성들의 심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을 풍자하는 글들이 바로 이 석상 목에 걸려지게 되고요. 그런 불만을 실은 글들이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하드리아누스 6세 교황이요. 이 석상을 테베르강에다가 갖다 버리도록 명령합니다. 완전 수장을 시킨 거죠. 그런데 다시 또 살아나서 또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예, 바로 살인 음모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끈질기게 살아남은 영웅입니다. 당시 정치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미운 물건인데요. 이걸 없앨 수도 없고 왜냐 백성들의 또 이목이 있죠. 그래서 밤낮 24시간 이 경비병들을 세우고 지키게 합니다. 예, 그렇게 철저하게 지키는데도 그 다음 날이 되면요 또 풍자글이 떠돌게 되는 거죠. 완전 예, 와 미치겠다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베네딕투스 13세 교황 같은 경우는 바로 명령을 특별령을 내립니다. 글 남기는 사람이 적발될 시 재산 몰수 불경죄로 사형에 처할 것을 엄히 명하게 됩니다. 교수형에 처해도 그 풍자 글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 말하는 석상들은 로마인들의 저항 정신을 표상하게 되고요. 바로 로마인들의 목소리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이것이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바로 정보이고 또 방송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돈을 주면서 정적을 또 제거하기 위해서 피해를 주기 위해서 풍자나 비방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말하는 석상들은 1501년부터 1870년
교황청의 세속권이 마무리되는 데까지 계속 369년이나 계속되죠. 그러면서 석상들도 조용해집니다. 아주 간헐적으로 글들이 올라오다가 1938년 무솔리니가 히틀러 초청했을 때 한 번 또 다시 말을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로마에 있는 6개의 석상들, 그중에서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이 3개의 말하는 석상들에는 글들이 계속 놓여지고 있고요. 물론 그 외국인들은 조금 판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인들이 쓰는 사투리로 글을 올리는 데다가 풍자성의 글이기 때문에 해독하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뭐 디지털 문화, 스마트폰에 밀려서요. 이제 트위터라든가 또 여러 가지 카톡, 왓샵, SNS들이 많잖아요. 그것에 밀려서 많은 분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있죠. 예, 조금 전에 그 협회장님 파스퀴노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목이 완전 없어진 석상이 하나 있습니다. 아바테 루이지. 루이지 수도 원장님 점잖은 이름을 갖고 있는 석상입니다. 루이지 수도 원장님 계신 곳은 원래 로마 시대 때 폼페이우스 극장 자리고요. 아주 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원래 이 석상은 로마 시대 사법관, 법관의 모습인데요. 사람들이 이 영감님께 루이지 수도 원장님이란 이름을 붙여주게 됩니다. 이분이요 아주 깔끔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수위가 상당히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서요 이 목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여러 번 다른 또 석상 머리를 갖다 붙여놨는데 1966년에 마지막으로 이 목이 없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잘라서 가져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반달리즘, 문화재 파괴범의 소행으로 일단락 짓고 있고요. 아직까지 목이 없는 상태로 서 계시죠. 머리가 없는데도 아직까지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이것이 아주 이분의 저력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베네치아 광장 그 궁전 모서리에 보시면 유일한 홍일점이 한 분 계시거든요. 로마 시대 때 석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름은 마다마 루크레이치아, 루크레이치아 여사죠. 이 석상도 다른 석상 못지않게 심하게 눈, 코, 입 파괴가 된 모습 보고 계십니다. 로마에 오시면 한번 꼭 한번 가서 이 얼굴들 확인하시고 아직까지 말하고 있는데 뭘 도대체 말씀하고 계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369년 거의 400년 넘게 있었던 그 풍자글들 중에서 대표적인 글 3개 소개시켜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00년대 초 바로코 시대 때 바로코의 내가 주안 로렌조 베르니니가 성 베드로 대성당 제단 청동 덮개를 만들게 됩니다. 높이가 무려 9층 건물 높이 27m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청동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때 바르베리니 가문의 우르반 8세 교황분이요 허락을 해줍니다. 그 판테온에 있는 것 쓸만하다고 했더니 갔다가 뜯어다가 쓰도록 허가를 해주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올라왔던 강력한 직격탄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르바리도 하지 않는, 야만인도 하지 않는 일을 바르베리니가 했다는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바르바리, 바르베리니, 음률이 연결이 되죠. 어감이 좋으면서도 아주 강력하게 꼬집은 풍자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자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 그 청동을 뜯어다 썼는데 그게 뭐 크게 잘못된 건가? 왜냐하면 이 판테온은요 로마의 건축의 꽃입니다. 거기 것을 뜯어다가 만들었다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다 이거죠. 두 번째 직격탄입니다. 나폴레옹이 1809년에 로마 입성을 하면서요. 톨렌틴 조약을 맺습니다. 이 조약이 뭔가면 골자는요 이탈리아에 있는 모든 예술품들을 프랑스로 가져갈 수 있다는 바로 조약문이죠. 그리고 중요한 박물관, 미술관에 있던 미술품 조각상들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져갑니다. 그때 바로 말하는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프랑스의 놈들이 다 도둑놈들이라고? 아니지.
근데 한 놈은 분명해. 보나 빠르떼. 보나 빠르떼. 이게 좋은 파트라는 뜻이거든요. 굿 파트. 이 나폴레옹의 성입니다. 예, 이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웃음이 팍 터지는 거죠.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풍자들을 통해서 내면의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오랫동안 잠잠하다가 1938년 예, 히틀러가 로마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 의전에는 이제 상호적으로 좀 맞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를린 가서 어마어마한 그 대접을 받고 왔기 때문에 포리 임페리알리 그쪽을 다 예, 환영 장소로 만들게 되고요. 몇 주간 아주 정신없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예, 사람이 올린 글입니다. 어우 가엾은 트레버틴 대리석의 로마여, 너한테 누군가가 다 흰색 칠을 해놓고 있구나. 예, 이 외에도 또 수위도 높고요. 이렇게 팡팡 터지는 예, 풍자 글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좋으셨던 분들 꼭 구독해 주시고요. 예,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다른 컨텐츠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바디스였습니다.